매 일종이에요? 애들이 다 일종 따가지고. 애들이 다 일종 따서? 네, 아빠. 그게 문제야. 남들도 일종 따는 애들 많어. 그게 애들이 일종 안 따면 사람 시켜봐. 그러면 일종 따놓고 일, 나 뭐 따냐면 일종 따다 얘기하면 되잖아, 말로. 거짓말 하면 되잖아. 그게... 아니 보여달라고 안 할 거야. 야, 그 요즘에 누가 그 면선 들고 다니냐, 야. 그래서 어? 그럼 되는 거 아니야? 유도리끼 못해? 괜히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서. 저 지금 후회 중이에요. 이 정도 금방 따는데. 네. 브레이크 떼야지. 봐봐, 브레이크 또 안 뗐잖아. 네. 아, 클래스에서 브레이크 팍 떼라 그랬지. 떼 브레이크가. 아니 클래스보다 더 빨리 들었어. 클래스 천천히 들어. 브레이크 떼고, 그럼 잠시 들어. 응. 브레이크 떼! 그렇지. 아, 좀 연습을 했네. 응. 약 500m 앞, 좌회전입니다. 그렇지, 밟고. 뒷차가 욕하는 적이. 아, 어쩔 수 없지, 뭐, 어떻게 하고 있어. 운전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알아. 방금 왜 꺼진 줄 알죠? 네. 그 방클러치가 됐어. 네. 나는 진동을 느낀단 말이야. 네. 근데, 브레이크를 떼면 되는데, 차가 안 간다고 브레이크를 떼는 게 아니라 차가 가게 하려고 클러치를 더 들더라고. 빨리 들더라고. 기어를 천천히 해. 빨리 안 가도 돼. 오히려 시동 꺼먹는 게 더 빨리 못 가잖아. 브레이크 떼면 안 되지. 뒤 언덕인데 뒤로 밀리지.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. 어렵게 생각하지 마. 클러치를 내가 빨리 들어서 꺼지는구나. 선생님이 떼라 할 때까지 떼지 말자. 계속 기다리자. 반클러치를 하고. 네. 반클러치로 저기 30 저기 헤드 있죠? 그것이 반클러치 한 상태로 가도 돼. 뭘 빨리 들려고 그래. 그냥 반클러치도 브레이크를 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. 그렇지. 반클러치도 동력을 준 거잖아. 네. 그죠? 네. 반클러치도 동력을 준 건데 왜 그렇게 빨리 다 들려고 그러냐고. 차에 동력이 불씨가 제대로 안 붙었는데. 차에 불씨를 제대로 붙여줘야지. 바퀴측에다가. 바퀴측까지 동력이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. 네. 여기서 엔진에서 바퀴까지 전달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왜 이렇게 빨리 드냐고. 맞아, 맞아요. 맞아요. 우리 같은 사람이나 방크를 안 쓰는 거지. 초보는 써야 돼. 자, 2단 넣고. 브레이크 나중에 떼. 자, 가면. 이제 브레이크 떼. 클러치 들지 말고. 응. 그렇지. 이제 다 들어. 오케이? 오케이 말고. 안 어렵죠? 예, 그렇게 하면 되잖아.